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6년 11월 3일 맞죠? 예, 11월 3일 정청래 전 의원님 작가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의원 전 의원님이 좋아요? 이때 참 저술인 정청래입니다. 아, 저술인? 네. 예, 오늘 정청래 전 저술인 모시고, 아, 저술인 모시고요. 아, 저술인은 현이고. 그렇죠. 의원은 전 의원님이 되겠죠. 네. 예, 오늘 여러분들 진짜 지금 모든 뉴스의 중심이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예, 이 사건과 어제 그 파파이스 녹화 그 최동욱 검찰총 전 검찰총장께서 실시간 1위를 차지하셨는데 그 얘기를 조금 해주시고 조금 우리가 좀 답답한 거 있잖아요. 요즘 야당 의원들 정청래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늘 우리에게 좀 여러분들에게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해주시는데 오늘 답답한 거나 아니면 궁금한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오늘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최근에 네. 어떻게 뭐 정청래 국회의원 사용법 이 네. 책을 통해서 뭐 북콘서트 많이 좀 열고 다니셨잖아요. 네, 네. 그리고 파파이스. 네. 뭐 또 다른 거 있나요? 저희가 모르는. 정치알바. 정치알바는 팟캐스트고. 네. 그리고 하여튼 많이 다녔어요. 네. 강연 형태도 많이 다녔고 앞으로도 좀 잡혀 있고. 5일날도 뭐 잡혀 있는 거 같은데. 11월 5일날은 백단기 6일인가? 6일날 네, 청주에서 무연 두도시 이야기 아. 그거 같이 단체 관람하고 잠깐 토크 콘서트 있고요. 예, 예. 4시 청주 그리고 8일날 네. 천안에서 예. 대전 충남 세종 예. 노면재단에서 6시인가 7시인가요? 강연이 있어요. 그리고 19일 날인가요? 포항 농면재단에서 또 강연이 있고, 근데 강연 일정이 계속 많이 잡히고 있어요. 그리고 의원님. 경남도당에서도 네. 네. 디지털 소통위원회에서 초청을 해서 가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많이 잡히고 있어요. 의원님 책 많이 팔리셨어요, 근데? 진짜로? 책이요? 예. 네. 솔직히, 그 결과를 모르겠어요. 뭐, 베스트셀러 올라가 있는 데도 있고 하는데, 의원님 이번에 그래도 이제 노골적으로 네. 아고라에다가 글 올렸다가 욕 되게 많이 먹은 거 아시죠? 아고라는 욕먹을 각오로 하고 아, 올리겠습니다. 그거 저도 봤거든요. 그 욕하라고 쓰는 거니까 예, 욕 안 먹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그렇게 노력을 됐다 제가 볼 때는 많이 하셨는데 많이 팔리셨나요? 출판사에서는 많이 팔렸다고 그러고 그게 어느 정도예요? 그게 15,000권? 15,000권? 네. 지금 총 그러면 한 15,000부가 팔린 거예요? 거의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많이 팔린 건가 그러면? 굉장히 정치서적 지금 많이 팔린 엄청 거예요? 많이 팔렸다고 그러는데 예. 저는 엄청 많이 안 팔렸다고 생각하고 있죠. 저도 한 10만 권 정도는 그냥 정청래 의원 정도면 팔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정청래를 예. 좋아하고 지지하는 것과 예. 도서 구입은 예. 비례하지 않아요. 별개예요? 네. 네, 별개예요, 별개. 이번에 느꼈어요. 의원님 솔직히 기대치는 몇 권이었어요? 기대치는 100만 권이었죠. 100만 권이요? 100만 권 한정 판매. 그래서 저는 100만 권 이상은 안 찍어낼 생각이었기 때문에 예. 빨리빨리 좀 사라고. 예. 그런데 너무 목표치가 셌나? 네. 12일 날 책 들고 나오면 욕 먹겠죠? 거기 아마 100만 권 거기서는 엄청 팔 수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예. 책 9월 28일 날 나오고 10월 28일 날 예. 정봉주 콘서트 때 예. 마지막 북콘서트를 했고 예. 앞으로는 북콘서트는 하지 않겠다. 네, 예. 시국 이수기인 만큼. 그렇죠. 그리고 대신 예. 책을 읽은 독자들이 북콘서트를 앞으로 해주시라. 아, 읽은 사람들이? 네, 읽은 사람들이. 그리고 읽은 사람들이 좀 떠들어달라. 그렇게 했고요. 제 입으로는 책 광고를 하지 않겠다. 예. 대신 김어준, 예. 정봉주, 이동영. 김용민 예. 뭐 이런 사람들 시켜서 하겠다. 그래서 저번에 잠깐 저한테도 그때 그 청담동 벙커에서 네. 대신 책 팔라 그랬죠. 네네.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같이 정청래 의원이 원래 저희가 늘 아쉬운 게 국회에서 요즘 뭐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국정감사에서 참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분들이 늘 얘기한 게 더불어민주당 약하다. 의원들 질의 모습이나. 약하다가 아니라 야가다. 야가다. 네. 예, 그러면서 참 아쉬워하는 걸 여러분들의 제가 목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예, 진짜 아쉬운 게 정청래 의원이 여기 있을 뿐이 아니라 사실 국회에서 지금 박근혜 하야를 외치고 퇴진을 외쳐야 되는데 그나마 여러분들 저는 이 시간이 정청래 의원이 비록 국회에는 안 계시지만 앞으로 더 큰 정치인으로 될 수 있는 이 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지만 여러분들과 오히려 더 그 얘기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국회의원 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 국민 속에서 있잖아요.
이것도 이것도 보람 있어요. 예, 네. 그래 진짜 어떻게 보면 정청래 의원이 어떻게 보면 연속 계속 국회의원들을 따르면 의원님 원래 한 번 하고 한 번 쉬고 한 번 하고 한 번 쉬시잖아요. 그 징검다리 의원이라고 그래요. 네, 징검다리 의원이시잖아요. 네. 다음부터 이제 더 이상 징검다리 끊고 물 먹고 물에 빠져 있는 상태고. 예, 이제 뭐 다음에 또 징검다리에 또 올라가야죠. 예, 지금 4위 올라갔어요. 예, 정청래로 1위 올리세요. 예, 지금 현재 4위예요. 예, 여러분들 시청자들 많이 들어왔으니까 빨리 1위로 올리세요. 예, 여러분들 생각보다 정청래 의원 기왕에 올리려면 국회의원 사용법으로 올려주세요. 예, 정청래 국회의원 아니, 정청래 빼고 너무 길어. 아, 그냥 국회의원 사용법. 예. 예, 검색어 바꿉시다. 국회의원 사용법. 아니지, 그냥 정청래로 해야지 사람들이 뭔지 눌러보죠. 그러다가 국회의원 사용법이랑 연결 안 나와. 낚시로 해야지. 아, 올랐네 진짜로. 예, 정청래로 하세요. 그냥 다시 정청래로 1위를 밀어버리세요. 예, 우리 방송 여러분들 화력 진짜 세잖아. 맘만 먹으면 1위가 되니까. 그럼 사람들이 정청래 뭐지? 뭐 한마디 했나 이러다가 네. 그 태극기 있잖아요. 네. 아까 그거 네. 딱 연결되고. 네. 여러분들 오늘 정청래 의원이 진짜 멋진 트윗 하나 날렸어요. 이따가 여러분들 트윗 한번 보시면 눈물 납니다. 한번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시사타파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민중 총궐기 때는 계급과 계층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애국심으로 집회장에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애국가를 부르자라고 제가 제안합니다.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는 일은 그것이 곧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박근혜가 망친 나라, 국민이 구하자 하는 취지로 여러분 태극기를 손에 들고 나와서 피 끓는 심정으로 애국가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뭐 노동자, 농민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전체 나라가 절단난 상태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심정으로 애국심으로 11월 12일 민중 총궐기에 애국 시민들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저는 그 애국가를 부르면 아마 다들 눈물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다들 눈물 날 것 같아요. 지금 네. 생각만 해도 그 많은 함성이. 네. 그래서 오늘 정청래 의원이 이거를요, 이 지금 말씀하신 거를 트윗에다 날렸는데 그 밑에 그 사진이 바로 그 육시방쟁 그 태극기 들고. 예, 잠깐 의원님 좀 잡아주세요. 제가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이거 잡혀 있습니까? 오, 잘 나오네. 그걸로 잡아도. 네. 네, 이 사진으로 예. 이제 트윗 밑에 지금 네, 여러분들이 트윗 좀 많이 리트윗 좀 많이 해주세요. 예. 가까이 클로즈업한 거니까 입술이 아주 매력적이군요, 제가. 네. 예, 여러분들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홍보할 거 다 했나요, 의원님? 또 남았나요, 뭐? 뭐요? 또 책도. 아, 그건 이제 네이버를 안 한다니까요. 예, 최근 제가 정청래 국회의원 사용법은 제가 예, 앞으로 어려운 거는 제가 할게요. 예, 제가 여러분들 가까운 서점에 가시면요, 예, 정치 베스트셀러에 많이 올라가 있는 데도 있으니까. 예, 그 다 어디서 들어본 내용이에요. 정청래 의원 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뭐 비구자셔도 좋고 뭐 그 거기 저한테 못 들었던 내용이 예, 있어요. 있어요? 꽤 있어요. 예, 저기도 있어요.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뜨거운 거 받침으로 써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띠지는 좀 빼주세요. 예, 여러분들 예. 다양하게 쓸 수 사진 있으니까. 네. 뜨거워요. 예, 여러분들 여태까지 그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국회와 국민들이 이렇게 붕괴하고 있고 최순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여러분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바라보는 의문점 그리고 이 사건을 어떻게 파헤쳐야지 예, 우리가 진실에 접근하는 예, 사실을 알 수 있는지 그리고 검찰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정청래 의원과 함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청래 형, 아, 뭐 이렇게 다들 이렇게 친근감 있게 불러요. 예, 오늘
의원님. 네. 갑자기 아까 한 7시 정도에 기자들 사이에서 그 말이 돌았어요. 네. 이거는 아마 의원님 잘 모르실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연다는 지금 소리가 돌아요. 아, 지금 기사 떴어요. 떴어요? 네.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네네. 이거는 의원님이 생각할 때 어떤 수가 있는가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입장에서는 예. 대통령직 물러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아마 뭐든지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보수 세력들은 예. 순간 위기를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간 쪽팔림을 당하고 그리고 평생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뭐든지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무슨 선거 때만 되면 회초리를 맞겠다고 종아리 걷고 천막당사하고 섞고 대지하고 예. 막 이마를 땅에 대고 빌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예. 다니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입장으로는 예. 아마 하게 되면 그 검찰 수사를 통해서 자기의 의혹들을 많이 풀 거다. 그런 기회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속으로 마음먹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도저히 제가 봐도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늘 주술적인 관계였던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감옥에 있고 구치소에 있고 문고리 살인방 날라가고 네. 도저히 제가 여태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볼 때 이거 박근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닌데 배후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신이 있겠죠. 박근혜 뒤에 예. 샤머니즘 신이 있겠죠. 예, 그래요. 예, 어쨌든 이번에 최재경 그 민정수석이나 어떤 이 모든 이 일사천리하게 벌어지는 이 그 형태를 김기춘 작품이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예, 지금 전면에. 김기춘 작품이라는 얘기도 있고 최재경 민정수석이 발탁되는 것을 보고 예. MB랑 다시 연대하는 거 아니냐. 예, MB의 BBK 네. 그거 이런 각 가지 설이 있는데. 의원님 생각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는 뭐 무당과 연대 뭐 이런 것은 잘할 수 있는데 예. 다른 걸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근혜가 무슨 말을 하든 그걸 믿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망원역에서 잠깐 피켓팅 시위를 했는데 예. 특히 노인분들이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입에 담지 못할, 옮기지 못할 욕들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민심은 완전히 돌아섰고 그리고 뚝은 터졌고 비는 오고 해는 저물고 다시 뭘 어떻게 하기에는 예, 예. 어려운 지금 국면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하면서 대통령직을 허수아비처럼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이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의원님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현직에 있으니까 이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거지 박근혜 입장에서는 지금 물러나가면 실질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아니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시간 문제예요. 네. 지금 뭐 지금은 어쩌려고 자기가 뭐 지금 본인의 지금 스스로 셀프 구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네. 임기 끝나는 순간 이것은 검찰의 강력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고 저는 감옥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실 대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한 어떻게든지 버텨보자 이수가 지금 그래서 지금 검찰은 증거 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네. 일단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증거 확보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내란 외환 이런 것이 아니면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면책특권이 있다면 네. 뭐 최소한 임기 만료 다음 날에도 네. 감옥에 가야 되겠죠. 근데 저는요 사람들이 뭐 감옥도 아깝다 이렇게 병원에 아깝다. 가야죠. 병원에 테마사 붙여갖고 병원에서 치료가 급하지. 병원 치료는 구치소에서 예. 통원 치료도 가능하니까요. 근데요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게 다들 뭐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까 금방 말씀하신 내란이로 이거 내란 아니에요? 난 이건 분명한 이건 정말로 심각한 내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을 흔들어 놓고 사전적 의미로는 내란이네요. 그러니까 나는 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왜 난리 난 거니까. 예, 이거는 왜 내란으로 안 보냐. 나라가 이렇게 진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까지
진짜 기밀을 누설하고 완전 이거는 내란, 이게 가장 중요한 내란범 아니냐. 그래갖고 나는 이거는 얼마든지 검찰에서 수사 의지만 있다면 내란으로도 국가기밀이 나갔으니까 이거는 간첩행위랑 똑같으니까 내란범으로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검찰이 어떤 수사에 잣대를 들이대냐에 따라서 틀린데 그 방향은 국민 민심 동향이 좌우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저는 87년 6월 항쟁을 떠올려 보면 예. 87년 6월 항쟁 직전 5월의 폭풍 전야다. 저는 지금의 민심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은 당시에 전두환이 계속 체육관 대통령 하겠다. 예, 예. 대통령 직선제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래서 호헌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 헌법을 유지하겠다. 그때 이제 들고 일어났잖아요, 전 국민이. 그래서 6월 항쟁을 통해서 결국은 직선제 개헌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예.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도 결국은 육공화국 헌법이 된 거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들의 민심에 따라서 사실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지금은 혁명 시대다. 의원님 87년도에 뭐 하고 계셨어요? 저는 예, 그때 87년 네. 6월 10일 60 항쟁이잖아요. 예, 예. 그때 명동 제1백화점 앞에서 잡혔어요. 그날 잡혔나? 그날 안 잡혔구나. 그날 명동 성당 제1백화점을 통해서 숭례문을 통해서 서울역으로 저는 행진하고 있었어요. 6월 10일 날. 그때 구호가 호헌철폐 독재 타도. 그것도 호헌. 제가 그때 중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봤구나 그거. 제가 그때 한번 해볼까요? 그때처럼. 들었어요. 그때 이렇게 했어. 호헌철폐 독재 타도 호헌철폐 독재 타도 호헌철폐 독재 타도 이렇게 했어. 그리고 이제 뛰면서는 막 빨리 하고 걸으면서는 좀 천천히 하고. 의원님 그때 진짜로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왜 이거를 들었냐면요. 네. 이건 진짜 사실적으로 그때 친구들이랑 무슨 빌리진인가 그런 유행하는 옷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친구 중에 을지로 입구역에 내려갔고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지 중학생이라서. 네. 내렸더니 정말 그 을지도? 역사적인 을지로 입구에서 좀 걸어갖고 쭉 나오면 명동 그때 당시에 네. 그 신세계백화점 앞에서는요 최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시위 군중에 쌓여가지고 전경들이 무장해제가 됐어요. 방패 뺏기고 헬멧 뭐 다 뺏기고 그러면서 이제 뭐 너무나 많이 물밀듯이 그 시위 군중들이 밀려오니까 경찰이 쭉쭉쭉쭉 밀려가지고 도로가 그냥 해방구 비슷하게 그래서 어떻게 막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3주 정도 계속된 거죠. 그리고 제가 끝날 때쯤 6월 26일 날 그때는 이제 하도 체류탄을 써야 되니까 체류탄 추방의 날을 정했어요. 그때 막 지랄탄 막 그렇죠. 그래서 6월 26일 날 체류탄 추방의 날 그때가 이제 마지막 시위였어요. 그리고 6월 29일 날 6.25 선언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26일 날 제가 잡힌 거예요. 예. 그 경찰한테 그게 잡혀가지고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구류 5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6.29 선언을 서초경찰서 유치장 텔레비전을 통해서 저는 봤어요. 아 그때는 6.29 네. 선언을 직접 못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텔레비를 통해서,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하여튼 그 이후로 경찰한테 3번을 더 잡혔는데 서울시내 경찰서 15군데 정도는 유치장 구조를 알아요. 제가 그렇게 많이 유치장을 많이 다녔어요. 네. 학생 때 근데 전문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요즘 대학생들 보면 제가 요즘 대학교를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하러 가거든요. 네. 저는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다음 실검 순위가 몇인가? 이 시대에 참 검색인. 예, 이 시대에 참 궁금인으로서. 정청래 의원은 1위 안 하면 방송 안 한다 그랬어요. 지금, 빨리 가갖고 정청래 누르세요. 지금 한강욱한테 많이 밀렸어. 한강욱 1위고 지금 정청래 9위로 떨어졌어요. 2위예요? 9위야 9위. 지금 9위로 떨어졌어요. 자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네 이제 빨리 여러분들 저 바로 집에 갈게요 그냥.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1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2위예요 그쪽엔. 예 2위 1위를 올려주세요. 2위래요 2위. 네. 예 의원님 제가 왜 이거 87 물어봤냐면요. 네. 그때는 데모를 안 하고
도서관에 있으면 좀 창피한 진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때는 학교랑 너무 그때는 틀린, 이제 뭐 민주정의당, 민주당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는 네. 골빈당이라고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머리에 든 게 없다. 아. 그래서 데모 시위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들 보고 우리는 저기는 골빈당 당원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러니까 아이들도 스스로가 부끄러워했죠. 그렇죠. 근데 요즘 희한하게 대학교로 가봤더니요. 네. 걔네들은 데모하는 애들이야. 지금 그렇게 몰렸지. 이 박근혜 이명박근혜 정부가 되면서 그때 우리도 건대가 서울 본교가 12,000명이었거든요. 예. 근데 6,000명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두 명 중에 한 명은 학교에서 스크럼 짜고 막 돌다가 그다음에 이제 시내로 진출했거든요. 거의 대부분 서울 시내 학교가 절반 정도 대학생들은 두 명당 한 명꼴로 나왔어요. 그 이제 백골단 그 당시 나는 생각나는 게 백골단 진짜 청바지 입고 그거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의원님 혹시 백골단한테 다 잡힌 적 있으세요? 백골단한테 잡힌 적은 없고 제가 백골단을 잡으려고 잡으러 다녔죠. 근데 왜 백골단이냐면 이 네. 하이바 있잖아요. 쓴 게 하였어요. 맞아요. 하얀색. 그래서 백골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어떻게 치고 들어오냐면 막 최루탄 쓰고 다연발탄 일명 지랄탄을 쏘고 그러면 막 이제 너무 이제 막 기침도 나고 눈물도 나고 그러거든요. 눈도 못 뜨고 그럴 때 백골단들이 뛰어와요. 뒤에 있다가 싹 뒤에 열리면서 막 네. 잡으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 막 낚아채 가요. 마치 사자 호랑이가 그 누울 때 막 채가듯이 막 이렇게 채가는 거죠. 근데 또다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시대가 올 줄은 진짜 이게 진짜 30년 전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자는 게 그때 그랬거든요. 87년 유월항쟁은 정말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네. 전두환 군부 독재를 타도하는 것이 애국의 길이다. 네. 그렇게 해서 태극기도 들고 애국가도 부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의원님 우리가 지금 30년 만에 다시 그런 상황이 도래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너무나 87년 제가 방송에서도 좀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이 87년도 상황이랑 너무 비슷해요. 그래요? 그렇죠. 막 개헌 얘기가 나오고 대통령 물러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쟤네가 또 야당 한 축에서는 또 이원 집정제라 그러면서 좀 분열되는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 이 시대가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더니 우리가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87 민주화 항쟁에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거국내각제를 제시하는 해법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지금 87년 6월 항쟁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86년도에 예. 12.8 건대 항쟁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단군일에 단일 사건 최대 구속자가 나왔어요. 1274명이 구속됐어요. 예, 예. 한 사건에. 예, 예. 1200명이 구속된 거예요. 그 다음에 금강산 댐 사건이 터졌어요. 그 금강산에 댐을 짓고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평화의 댐을 만들어야 된다. 모금. 그래서 모금 운동이 평화의 댐 성금 모금 운동이 있었고요. 초등학생들까지 그때 다녔어요. 그러고 학교에서. 있는 중에 박종철 열사 사건이 터진 거예요.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근데 그때 그러면 이제 이 분노 게이지가 높아지고 있었는데 예. 근데 그 박종철 그 사건을 은폐 조작했다 예. 조작 은폐했다 이것이 5월 18일 날 유월항쟁 전이죠. 예. 한 달 전이죠. 예. 명동성당에서 김승훈 신부 등이 이것을 예. 폭로합니다. 예. 그리고 민심이 폭발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6월 10일 날 총궐기 하자. 마치 지금 11월 12일 민중 총궐기처럼 총궐기 하자. 그리고 호원철폐 독재 타도 직선제 개헌 쟁취 이런 구호를 내걸고 6월 7일 6일 이때부터 각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단식 투쟁에 들어가요. 그리고 분위기를 띄우고 6월 10일 날 각 대학에서 집회를 하고 예. 저희도 그때 6,000명 모였어요. 12,000명 중에서 예. 그리고 시내로 진출한 거예요. 그래서 6월 10일 날은 마치 김인현 3.1 독립운동 예. 만세 사건처럼 막 물밀듯이 나온 거예요. 그 버스도 못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6.29 선언이 있었는데 그때도 거국 중립 내각 구성하자 예.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맞아요.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전두환 정권의 내각 총사퇴 예. 그리고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하자 예. 그런 얘기 나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줄여서 거중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중내 구성하자 그랬는데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국 중립 내각이라는 것이 사실상 정권을 내놓는 문제거든요. 예. 대통령이
노타치 하겠다. 그리고 국정을 놓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서 거국 중립 내각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 사람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장관들은 다 이 총리가 제청을 하는 거잖아요. 추천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실질적 거국 중립 내각은 대통령은 있긴 있으나 대통령 역할은 실제로 거국 내각 총리가 수행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거국 중립 내각을 의원님한테 우리가 또다시 실수를 하면 안 된다 그랬냐면 지금 사실 우리가 박근혜 최순실에게 이게 모든 게 그 이목이 집중되는데 새누리당 공범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87년도에도 사실상 우리가 제가 아쉬운 게 그때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지 말고 전두환을 끌어냈어야 되거든. 그래갖고 사실상 이 그 당시에도 민정당을 제외한 제야 인사들이 87 헌법을 만들고 과도정부를 만드는 게 맞는데 우리가 또다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새누리당 공범은 제외시켜야지. 왜 새누리당이 그 무슨 그러니까 이게 또 참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중립내각을 만약에 하기도 어렵지만 만약에 실현이 되면 우리도 위험부담이 있는 것이 지금 새누리당 정권이 망쳐놓은 거를 그렇죠. 우리도 공동 분담하는 거예요. 책임을 같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습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저들의 죄악이 50% 경감되는 그런 역할 면죄부를 줄 수도 있고 그런 반점 50% 면죄부를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거국 중립 내각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뒤로 빠져 있어 이렇게 되는 꼴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의원님이 그러면 이 사태에서 수습 방안은 어떤 게 의원님 생각은 거국 중립 내각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예 박근혜 하야 그다음에 과도 정부 뭐 어떤 게 의원님 생각은?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시잖아요. 지금 이제 이걸 이제 저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앞서가서도 안 되고 너무 뒤서가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데 보세요. 박근혜가 개헌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게 순실 개헌이잖아요. 최순실의 죄를 감추려고 덮으려고 개헌했다는 건 누구나 알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했죠? 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라 탄핵을 논의할 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 그 당시에는 탄핵하자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또 역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탄핵을 논의하자 하면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으로 올렸어요. 끊었어요. 정치권에. 그리고 탄핵을 논의하자는 것은 탄핵을 하자라고 했을 때 혹시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탄핵을 논의하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탄핵을 발의하자는 것까지는 해놓자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탄핵이라는 것은 워낙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탄핵 발의를 일단 해놓으면 그러면 탄핵을 통과시킬 거냐 말 것이냐는 국민 여론들을 보면서 국민들에게 물어보면서 하자. 그렇죠. 그래서 항상 너무 앞서가면 안 되거든요. 그럼 고립이 돼요. 그래서 탄핵을 논의하자 이렇게 했는데 국민들 분위기는 뭘로 갔냐면 탄핵을 시키자는 것보다 그냥 직접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탄핵보다는 하야 이렇게 간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 하야 정국이에요. 그렇죠. 제가 지금 상황을 명명하면 그래서 하야는 물러나라 퇴진하라 이런 것이 다 하야 정국인 거예요. 하야 정국. 그러니까 탄핵은 국회에서 시키는 거고 탄핵을 시키는 거고 하야는 스스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내려가도록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하야 정국으로 와 있다. 근데 안 내려가고 버틸 경우에는 대통령의 선택, 우리가 국민들이 아무리 세게 나가도 그건 뭐 알아듣지를 못해갖고. 자, 근데 탄핵은 실제로 국회 의결이 있다 할지라도 헌법재판소에 또 한번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헌재도 제가 보면 이제는 뭐 헌법의 최종 종결자가 아니면 정치적인 집단. 1년이 걸려요, 1년이. 최대 아니 181일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1년이요? 네. 180일 안에 해야 자,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이 탄핵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착한 심성이 있어요. 아, 대통령을 또 탄핵까지 시켜야 되냐. 그리고 탄핵당해서 저 유배생활처럼 대통령 행사 못 하고 그러면 동정심이 또 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 전략과전술을 잘 짜야 되는 거. 그래서 11월 12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11월 12일이 중요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물러나라 하야하라 하는 요구하는 것이 이렇게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고 11월 12일 날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 국민들은 자신감을 또 얻을 거예요. 맞아요. 아 나랑 이런 생각을 나랑 같은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그럼 그 다음 집회는 더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권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제시하고 뭘 수습책을 제시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제가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같이 싸울 때다. 맞아요. 같이 네. 분노할 때다. 맞아요. 그리고 같이 어깨 동무하고 같이 최루탄을 쓰면 최루탄을 맞고 비가 오면 같이 비를 맞는 그것이 지금 필요할 때지 어줍지 않게 정치권에서 아 이렇게 할 테니까 국민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이건 아니다. 지금 여론을 국민이 주도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국회의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를 들면 경찰이 와서 집회를 방해하거나 탄압하거나 그것을 막아주는 아... 방패 역할, 울타리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자신감 있게 예.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는 예. 그런 울타리가 돼야 되는데 그 역할을 국회의원들이 해야 된다. 그리고 전에, 국민들한테 예. 이래라 저래라 시키지 마라.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손혜원 의원이 옛날에 광화문에서 다시 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해줬어요. 국회의원이 내가 됐지만 비를 막아줄 수는 없지만 같이 맞아줄 수는 있다. 그 말을 이제 11월 12일 날 국회의원들도 같이 나오셔서 그래서 11월 12일 날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나와서 같이 태극기 들고 맞아요. 맨 앞에 국회의원들이 쓰고 네. 양쪽 옆에 또 국회의원들이 서서 국민들을 보호하면서 애국 행진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국민들이 거기서 청와대로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뭐 빠져요? 국회의원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합법적인 예. 합법적인 투쟁을 해야 되고 합법 투쟁을 해서 대중 투쟁으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과격한 폭력 시위보다는 합법적이고 대중 투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나 저기 가더라도 붙잡혀 가지 않아. 국회의원들도 많이 나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는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필요할 때다. 그러면 만약에 의원님 몇만이 나오면 경찰이 그 많이 시위를 해보셔서 몇만이 나오면 이 경찰력이 무력화됩니까? 해보시면 제 경험으로는 100만? 예를 들어서 시청부터 네. 그 광화문까지 시청 거기를 조선일보사 앞에를 다 메우려면 30만. 한 30만 정도 나오면 거긴 다 메워져요. 그리고 그때는 청와대로 행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광화문부터 시청까지 그 넓은 도로 있잖아요. 예. 그냥 앉아가지고 애국가 부르는 게 난 최고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몇 명이 또 의협심에 들떠가지고 청와대로 가자. 그래가지고 맞다고. 경찰과 막 충돌하고 막 다치고 그러면 그걸 또 역공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평화롭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애국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시위로 가는 것이 진짜 그 상상만 해도 100만 명이 그렇습니다. 진짜 광화문 광장부터 을지로 종로까지 전부 온 도로들을 차지하고 앉아서 애국가를 부르면 진짜 그거는 경찰이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 탄핵반대 예. 탄핵무효 시위가 예. 그때 프라자 호텔 앞에 서울시청 광장부터 시작해서 예. 그 이순신 장군 동상 있잖아요. 그 예. 앞까지 광화문 예. 내거리까지 예. 거기를 꽉 메웠어요. 그리고 정말 바둑판처럼 질서 있게 예. 딱 앉아가지고 바둑판 촛불 시위를 한 거예요. 그것이 저도 거기에 있었어요. 참석하지 않은 다른 국민들한테 감동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쇠파이프 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회 시위 현장에 가보면 항상 그런 게 문제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니까 주목을 받아야 되니까 도로도 막 뛰쳐나가고 막 폭력 시위도 하는데 그렇게 수십만의 관중이 모이면 시선 집중될 수밖에 없고 톱뉴스일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굳이 과격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예. 중학생도 나오고 초등학생도 나오고 유모차도 끌고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문화예술인들도 나오고 가수 이승환 씨도 나오고 김제동도 나오고 그리고 뭐 식당도 식당 아줌마들도 좀 문 닫고 나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가정주부들 같은 경우는 냄비 있잖아요. 냄비 이런 거 냄비 들고 와서 막 그걸 치고 각자 있잖아요. 예. 그리고 빨래판, 누구는 빨래판 긁는다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막 그런 거 갖고 나와가지고, 그런 거 하면 또 그런 퍼포먼스가 재밌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노동자들은 뭐, 예. 뭐 망치 하나 들고 나올 수도 있고, 뭐 사바나 들고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 완전 경찰에서 폭력도구라고 난리 났을 때, 삽 들고 망치 들면. 삽 망치 제외, 그러면. 예, 그건 말도 안 돼. 예. 그리고 뭐 바가지 들고 나오고 있잖아, 예. 이런 거. 예. 바가지. 재밌잖아요. 지난주에 무단 분장하신 분들 많으신
무당 분장 많았어요. 무당 분장 선녀, 응. 선녀, 무당 뭐 할선녀 나와서 막 할선녀 나와서 막 춤추고 난리가 나더라고. 어 뭐 재밌는 뭐 용품 있잖아요. 생활용품 들고 나온 거 되는 거야. 나라를 구하자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 한편에서 의원님 그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을 응? 저런다고 되냐? 좀 과격하신 분들이 꼭 있어요. 시위원장 가면. 근데 의원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체가 그러면 이목을 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사람 수가 힘입니다. 맞아요. 머릿수가 힘이고 아니 좀 과격 폭력시 하려면은 그거 있잖아요. 운동 선수들 있잖아. 네. 앞에 세워가지고 네. 복싱 선수들 뭐 이런 선수 하면 그럼 더 효과적일까? 그건 아니잖아. 밀어버리든가? 네. 뭐 유도 선수들 막 나와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누구든지 집회에 나가면 평화롭고 그리고 내가 나갔는데 나를 보고 감동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감동한 사람을 보고 또 감동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겠다. 오늘 의원님이 트윗 올린 게 정말 저는 이번 11월 12일 날 큰 파장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수십만 군중의 애국가를 부른다 그러면 그 누군가가 트윗 하면서 그거 나오면 제가 눈물 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 진짜 다들 바쁜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태극기를 손에 들고 종북 프레임 씌우지도 못하는 이제는 그리고 좋은 생각이 갑자기 떠났어요. 정청래 국회의원 사용법 책을 다 들고 나와. 안 좋은가 이거? 깔고 앉을게요. 깔고 앉지 깔고 앉을 수 있잖아. 깔고 앉을 수 있잖아요. 네. 아 우리 시사타파 시청자 여러분, 정청래 국회의원 사용법을 사신 분들은 그날 그 책을 들고 나오세요. 들고 그 깔판으로 깔고 앉는 걸로. 네. 좀 무리수를 던졌다는. 갑자기 들어오시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어쨌든 그 정청래 의원이 87 항쟁과 지금 현상 좀 비교하면서 했는데 본격적으로 그 의원님 검찰이 이번에 근데 왜 예, 국회의원 사용법 지금 구매했어요 이런 댓글은 없어요 지금. 구매할게요. 샀어요. 네, 아직도 서점에 많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정청래 실시간 일이 문득 검색하시니까 빨리 여러분들. 다음에 가셔갖고 정청래를 바로 검색으로 여러분 제가 보기보다 깨알처럼 꼼꼼합니다. 그리고 소심하세요. 네, 소심하고. 네. 아 그리고 뒤끝이 있어요. 네. 현재 2위예요. 빨리 1위 안 되시면 제가 오늘 약속했어요. 네. 그리고 예 진짜 최순실 이 사건 아 저기 있잖아요. 네.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네, 잠깐 쉽시다. 지금 뭐 실검 1위에 제가 목맬 사람이 아닌 것이. 예. 2015년도 있잖아요. 예. 다음 실검 1위 53일 연속 제가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그 어느 누구도 깨지 못했어요. 그때 그 막말 정청래를 일등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 이완구 총리 예. 대정부 질문 때 예. 제가 1타로 나갔잖아요. 예. 성완종 리스트 때 그때 완전히 대박이 나기 시작해서 예. 매일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뭐 어째고 꼬꼬댕 뭐 시작해가지고 예. 매일 내가 유행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53일 연속 물론 중간에 징계도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53일 실시간 검색을 1위 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배용준이 결혼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런데도 배용준이 2위였어. 제가 1위고. 근데 그걸 누른 사람이 한 명 있었잖아요. 누가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정청래를 그때 누가 한 방에 눌렀는데 못 눌렀어요. 순간은 누를 수 있는데 예. 장시간은 제가 계속 1위였는데 잠깐 떨어졌다 다시 회복하고 그랬는데 예. 결과적으로 2015년 예. 다음 포탈 예. 2015년 1년 통틀어서 예. 인기 검색어 11위를 발표했죠. 10위까지 제가 7위였어요. 7위 1등이 누구였어요? 1등 강정구 야구선수 예. 강정호 아니에요? 강정호 예. 5등이 손석희 6등이 유재석 7등이 정청래. 유재석급. 그리고 8등이 매우 놀라운 사람이야. 이민호. 그 잘생긴 한류스타. 배우. 8위가 추진수. 아니 9위가. 10위가 박원순. 이런 거 다 외우세요? 이건 필요한 거니까 외우죠. 와 보면 정말 어리석으세요. 네. 본인에 관한 거는요 꼼꼼하게 댓글 하나까지 다 챙기세요. 네. 네. 그래서 제가 2015년 토탈 인기 검색어 네. 7위, 53일 연속 1위, 53일 연속 1위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세워보지 못한 그리고 앞으로 누구도 할 수 없는 네. 그런 경이적인 기록이죠. 머리가 크시잖아요, 인정. 예. 아 그리고 제가 네. 외우는 거는요 제가 노력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외우는 건 잘 돼요.
아니 근데 진짜 가까이서 제가 좀 봐서 굉장히 머리가 좋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조 있잖아요. 우리가 네.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지금도 다 기억이 나요. 뭐 예를 들면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우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네 어지버 태평년 우리 꾸미련 가느라 이거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고진 전을근이 진보서 나를 주어 나는 젊었거니 돌인들 무거울까 늙기도 서럽거든 짐을 조차 지실까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짓느냐 노고질이 우짓느냐 소치는 아이는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너머 사안의 긴 밭은 언제 갈려 하나니 이와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일제 일지 춘심을 닭위야 알려만한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들어 하느라 백두산성 마도진이요 두만강파 음마무라 남아이신 미평국이면 후세수칭 대장불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기억이 나. 거의 김기춘급인데요? 차신이 사료사료 일백번 갱사료 백골이 위짐토디어 혼백이 위암으라도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영유계리하여 이건 한시고요. 이걸 한국말로 풀었으면 이 몸이 죽고주고 일백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디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리. 제가요 왜 이게 공감가냐면요 여러분들 4.13 총선 때 4.13 총선 때 정청래 의원 제가 유일하게 그 유세차 타갖고 손혜원 의원님 당선되게 하려고 우리 정청래 의원이 그 선거운동 하셨잖아요. 이제 이해가 가는 게 동네 주민의 이름까지 알고 그 집에 뭐를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장수 홍보라 그랬었잖아요. 약장수 유세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진짜로 내가 찍으면서 깜짝 놀란 게 어디 학원 2층에 누구 뭐 다 이름.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우리는 교과서 맨 앞에 항상 국민교육 현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걸 외웠어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국민교육 현장. 근데 그건 지금도 생각이 나. 뭐였더라?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날 어를 오늘의 대살려 안으로 자주국립과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그냥 박히면 그대로 나와. 의원님 그러면 네. 이번에 국회에서 작년에 필리버스터 할 때 최장 시간 네. 하셨잖아요. 네. 그때 뭐 딴 사람들은 막 이렇게 종이 이만큼씩 막 갖고 왔잖아요. 네. 의원님 뭐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1시간 50분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들이더라고. 1시간 50분 하더니 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대. 근데 그게 뭐였냐면 어떤 거였냐면 이거였어요. 뭐 테러 방지법 뭐 그거 쫙 읽고 뭐 법률 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죠.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 헌법 전문입니다.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한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민족이 대단결하며 모든 사회적 구습과 악습을 타파하고 모든 국민의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며 세계 평화와 항구적 평화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헌법을 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권보호입니다. 이 인권보호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은 총강이 있고 그다음에 제일 그다음 두 번째 나온 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헌법 강의를 한 거예요, 제가. 헌법 강의를 그냥 외워서 11시간 하신 거야? 1시간 50분. 1시간 50분. 그 나머지는 네. 어떻게 때우셨어요?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때우고 다녀요? 그때 뭐 어떤 걸 테러 방지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설파를 한 거지. 내가 그때 보니까 뭐 그래서 헌법 아무것도... 강의는 1시간 50분 한 이유가 뭐냐면 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자유와 자유를 침해받지 않은 권리를 갖는다. 이게 헌법 16조입니다. 아, 17조인가? 그리고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이게 18조예요. 그래서 테러 방지법은 정확하게 헌법 위반이다.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면 이것을 헌법 한 조항으로 만들었겠냐. 그래서 이 헌법 16조 17조의 위반이다. 테러 방지법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쐈는데 왜 대한민국 국정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핸드폰을 도청하려 하는가? 예, 그 얘기죠. 예. 왜?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받는 헌법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맞서면서 왜 북한이 로켓을 쐈는데 대한민국 국정원은 국민들의 은행 계좌를 뒤지려 하는가. 그래서 헌법 정신을 정확하게 침범하고 있는 것이 테러방지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의원님 근데 그때 기록은 세웠는데 네.
좀 사람들이 그때 그 은수미 의원 네. 거의 쓰러질 정도로 하고 나서 네. 꼭 그걸 깨야만 했냐 어? 그런 소리도 들지 않았어요? 아 근데 네. 제가 또 해명을 했죠. 근데 알고 있었잖아요. 어, 뭐냐면 네.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해명 한번 해주세요. 왜냐면 네. 제가 시계를 안 봤어요. 아... 시계를 봤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시간에 구애 없이 예. 필리버스터 취지에 맞도록 그냥 하겠다 하고 처음 시계도 안 봤는데 위에서 예. 뭐라고 그랬냐면 아 정청래 의원님이 지금까지 기록을 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기록을 깬 줄 알았어요. 어, 모르고 있었고 모르고 있었어요. 나는, 어, 나는 깨려고 일부러 들어갔는 줄 알았더니 아예 아, 그건 아니었어요. 모르고 네, 그건 아니었고 그리고 시간 기록을 갱신하려고 했으면 제가 11시간 39분 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걸 봤으면 21분 더 하면 12시간 깨는데 그 왜 내려왔겠어요? 그리고 의원님 근데 중간에 그 11시간 39분인데 화장실을 가고 싶거나 그런 거 한 번도 위기는 없었어요? 이 시대에 참 방광인으로서 방광이죠 제가. 그래서 전날 사실은 화장실에 나오지도 않는 것을 네. 다섯 번을 제가 화장실 가서 쥐어 짜냈어요. 어, 그 정도 대비를 했구나. 그러면 답이 다 대비했고 끝나고 나왔잖아요. 네. 너무 멀쩡한 거야. 네. 잘 걷기도 하고 그리고 화장실을 가고 싶을 거 아니야. 11시간 39분 동안 안 갔으니까 네, 네. 화장실도 안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일부러 물을 먹었어요. 화장실 가려고. 그랬는데도 5시간 후에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물 안 먹고 그랬으면 5시간이 아니라 그냥 24시간은 버틸 수 있는 근데 단식은 24일. 아니 단식할 때도 제가 기억 나실 거예요. 저랑 그 의원님이 그때 단식하면서도 담배는 태우셨어요. 근데 담배 태웠죠. 그거 갖고도 조선일보가 한번 시비를 걸었는데 뭐 거기 금연구역이냐 뭐 아니냐 또 따지셔갖고 또 여기는 피워도 된다까지 해명을 하셨는데 의원님 그때 신기한 게 20여 일 단식을 하시는데 정말 체력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체력인가? 이거 뭐지? 체력이 아니라 진짜 단식을 위한 몸 같아요. 저는요 제가 굳게 마음 먹고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우주가 도와줘요. 아. 네, 우주의 기운이 저를 싹 쏠리면서 예, 우주의 중심으로 우주의 중심으로 나를 서요. 예, 그래서 제가 우주의 기운을 받아. 그러니까 지구의 기운뿐만 아니라 태양계, 은하계의 도움까지 예, 다 받기 때문에 예, 예. 보통 초인이 되죠. 예. 와 지금 시청자가 실시간 실시간 천여 명이면 되게 많은 거예요. 네네. 근데 왜 다음 실검 1위는 안 되는 거야? 다음 실검 1위 안 되면 하여튼 뭐 신경 쓰지 말고 하시자고. 빨리 신경 쓰지 말라 그러면서 계속 주변에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신경 쓰자고. 빨리 1위 빨리 지금 나가갖고 다음에다가 정청래 한 번만 조회 좀 해주세요. 예. 의원님 이제 시청자들이 정청래 네. 의원님한테 진짜 기대하는 게 그 파파이스를 통해서 정청래 의원이 잠깐 말씀해 주지만 고급 그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네. 정치 분석 네. 사실 그거를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니, 그건 국회의원 사용법을 읽어보면 돼요.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회의원 사용법 참조해 주시고 대통령 선거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것도 근데 일단 최순실이 터지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 최순실의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좀 달아보셔야겠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잖아요. 네, 박근혜 게이트. 저는 최순실 국정농단 한마디로 빗나간 애정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빗나간 자, 최순실은 빗나간 딸 사랑. 정유라. 예. 네. 정유라. 예. 네. 그렇죠? 네. 박근혜는 빗나간 최순실 사랑. 빗나간 애정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주와 신도 관계가 사랑 관계는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네. 예. 네. 일단은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이 귀국하자마자 잡지 않고 풀어주니까 정청래 의원님이 트윗에다가 바로 날렸어요. 바로 날렸죠. 예. 바로 양 일침을 가했는데 네. 이 요즘은 제가 이 시대에 참 바쁜 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일단 시간이 많아요. 근데 지금 너무 대형 뉴스들이 빵빵 터져요. 네. 근데 이 뉴스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네. 그래서 그거를 국민들에게 난 제시하고 싶더라고요. 이 뉴스는 이것이 핵심이다. 일본 말 전문 용어로 하면 이것이 야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헌을 딱 말하면 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라 탄핵을 논의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을 길라잡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회에 있었으니까 그 숨은 의도, 행간을 내가 쉽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김병주를 딱 했어요. 내정 발표했어요. 예. 순간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제가? 김병주를 낙마된다. 될 수가 없다. 왜?
김병준은 교육부총리 할 때 낙마했고 국무총리 하면서 이번에 또 낙마의 진기록을 세울 거다. 부총리에 의해서 국무총리.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법률상 예. 국무총리는 장관처럼 인사청문회를 안 하고 그냥 대통령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그렇죠.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준으로 거쳐야 돼요. 그런데 야당이 지금 김병준을 동의하겠어요? 분명 안 할 거거든. 그럼 인준이 안 돼. 그게 낙마야. 맞아요. 그걸 나는 빨리 넘겨짚어서 빨리 기자들한테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야3당이 우리 인사청문회도 안 하겠다 거부하겠다 하니까 지금 닥쳤던 게 오리알 됐어요. 아니다 닥쳤던 게 오리알이 아니지 닥쳤던 게 지붕이 됐고 그것이 낙동강 오리알이 됐는데 닥쳤던 게 오리알 됐다 이렇게 갔잖아. 이것을 난 듣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우주의 기운으로 우주의 도움으로 네. 가장 압축적으로 짧게 표현하는 거야 이것은. 그래서 더 압축하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 지붕 쳐다본다가 아니야. 닥쳤던 게 매출이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요. 그 실검 2위예요. 예, 그만 얘기하시고 1위 만든 다음에 얘기하세요. 장관이랑 그 총리는 여러분들 장관은 뭐 그 국회의원들이 뭐 그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 안 해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을 하면 되는데 국무총리는 국회의 그 인준을 거쳐야 돼요. 국회에서 표결을 해갖고 과반수 이상을 얻어야지 예, 통과가 돼갖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김병준은 이런 거 알면서 파파이스에서 파파이스 용으로 예. 제가 창작품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요즘 뉴스를 바라보는 정치인 20명의 속셈을 제가 대통령 하야정국 하야정국 인물평전을 제가 발표했어요. 창작품으로 파파이스는 아직 안 떴고 시사타파기 때문에 제가 먼저 공개를 발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기사를 볼 때 항상 인물이 나잖아요. 그 인물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가 이것을 보면 뉴스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정청래는 여기에 20명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20명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 하나하나 있으니까 네. 파파이스보다 먼저 공개해 주신대요. 네. 예, 박근혜 하야 전국 인물평전 해설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어찌할꼬 어찌할꼬 팔자성을 정리한 거예요. 제가 먼저 이름을 부를까요? 그 다음에 하는 게 그래서 좋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어찌할 박근혜 다시. 박근혜 어찌할 거 어찌할 거. 이거는 뭐냐면 아무리 본인이 지금 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어찌할 거 어찌할 거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다.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압축 비유 상직 해약 풍자 그리고 우주의 기운으로 제가 이걸 썼죠. 그 다음 네 최순실 무기징역 폐가망신. 이건 뭐죠? 이것은 최순실은 무기징역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무기징역을 피하려고 가벼운 형량으로 그리고 언감생신 집행유예도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국민의힘으로 그래서 무기징역을 살고 폐가망신할 것이다. 우병우 버티다가 감옥 가네. 이건 이제 알죠? 버티다가 이제 감옥 가게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 어차피 지금 물러났으니까 안 물러나다 진작 물러났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 머리로 쓴 거기도 하지만 우주의 기운으로 신기에 가깝게 작두탄 심정으로 썼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거의 다 맞을 겁니다. 그다음 안종범 배신 때려 살아보세. 이번에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그렇게 모른다고 발빼다가 갑자기 감옥에 잡혀가자마자 네. 배신 때려. 배신 때려 살아보세. 네. 그다음에 5번 아직 입국하지 않은 차은태 증거 인멸 혈안 일세. 아직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 네. 그다음에 손학세. 죄송합니다. 손학규 만덕산을 원망하자. 이건 무슨 뜻이죠? 만덕산이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되는 게 없어. 그리고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 발표 하루 전날 예. SBS 생방송 나가가지고 내가 시켜주면 잘하겠다. 시켜주면 잘하겠다. 어. 그러니까 이제 김치국을 마신 거지. 그래서 손학규는 되는 게 없어요. 총선 때도 예. 지원 유세를 요청했는데 당에서 예. 질 거니까. 예. 그리고 자기가 유세인데도 지면 자기 가오빨 떨어질까 봐. 그 진짜 그거는 진짜 손학규는 네. 진짜 잘못한 것 같아요. 그 손학규와 비교해서 난 더 큰 유세단 했잖아요. 그게 대인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지금 위대한 정치인이야 내가. 아니 그 농담이 아니라 그때 일단 이거 하고 네. 그 다음에 김종인 예, 7번 김종인 혹시 개꿈 꿨네. 이건 뭐죠? 국무총리를 시키면 나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김병준으로 왔어. 엄청 화나 있는 상태야 지금. 사실 김종인 또 전문가거든요. 네. 네. 김종인 심리 분석가인데 예. 제가 함부로 말하면 안 예. 돼. 예. 아직은 내가 말한 대로 다 되니까. 예. 그다음에 여덟 번째 김병준 오래 굶어 싱글벙글.
오래 굶는다는 거는 정치권에서 오래 떨어져 있다가 그렇죠. 주목을 못 받죠. 그래서 오래 굶으면 변절하게 돼 있어요. 아, 지금 이 현상이 김병준의 변절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정치권에서 불러주는 데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애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꼭 관심 받고 싶으면 말질 하잖아. 괜히 엄마 치마 막 뜯어놓고 막 하고 강아지처럼.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김병준은 오래 굶어가지고 어디든 불러줘도 다 갈 사람이야. 와, 지금 너무 와닿는데 사람들이. 그다음에 네. 아홉 번째 김무성 우물쭈물 끝나버려. 우물쭈물 끝나버려. 우물쭈물 끝나버렸잖아요. 내가 파파이스에 예상했잖아요. 이 시대에 참 역술인으로서 총선과 함께 사라지다. 아, 지금 거의 이제 뭐 대선 지지율도 나오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Gone with the wind 이거잖아요. 바람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Gone with the 총선. 총선과 함께 사라지다. 김무성이야. 네. 그 다음에 열 번째 반기문. 최대 피해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이건 최순실 사태. 친박 양자 물거품 돼. 이건 뜻은 대충은 알겠는데 본인이 친박 양자로 들어와서 새누리당 후보로 대선에 나가려고 했다가 대통령이 꿈을 지금 갖고. 박근혜와 사이좋게 손잡고 추락하고 있는 중. 좀 있으면 땅바닥에 부딪혀 머리 다칠 상황. 이런 상황. 더 이상 추락할 데가 없어갖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영어식으로 표현한다면 반기문은 gone with the park. gone with the park. 박근혜와 함께 사라지다. 박근혜와 함께 사라지다. 네. 예. 그다음에 의회의 11번째 인물은 여러분들 문재인 대표. 신중 모두 언제까지? 아, 진짜 우리가 문재인 대표를 좋아하지만 네. 좀 답답한 정확히 정청래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가 계속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국민들에게 공감하고 있다. 이대로가 반성 못하고 계속했으면 나도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 백남기 농민 선생의 모교가 중대입니다. 중대 예. 결심을 할 수 있다. 예. 좀 아직 너무 좀 아쉽다는 예. 표정이죠? 네. 그리고 이재명. 그 다음에 12번째 이재명. 이재명은 제가 처음에는 우길승천을 할까 했더니 우길승천이 일장기 뭐 그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바꿨어요. 예. 파죽지세 해피행복. 파죽지세 해피행복 어떤 뜻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 선명성 있는 발언을 해가지고 수직으로 지금 지지율이 상승했죠. 예, 9.5%. 가장 해피한 사람. 지금 가장 이 시국에서 가장 자기 선명성을 발휘해갖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정치적인 제자가 두 명 있어요. 정봉주 이재명. 제가 정봉주 의원한테 또 얘기하면 또 안 그래 안 그래. 정봉주는 인정했어요. 달려라 정봉주 76페이지에 보면 정청래가 나의 정치적 스승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200% 진실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네. 그리고 네. 얼마 전에 세종문화회관 세종원에서 네. 무현 두도시야기 이동형 작가 사위로 네. 이재명 정청래 토크 콘서트 했는데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이재명 시장 솔직히 내가 당신의 정치적 호적은 정청래 있지 않느냐. 정청래가 정치적 스승 아니냐. 아무 말 못하고 웃고만 있었어요. 그건 인정한다는 거지. 그러다 또 뒤에서 이재명 씨랑 또 한마디 딱 하면 또 한마디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이 눈빛, 나의 카리스마에 압도돼서 많이 절절 매고 있더라고. 이재명 시장님이랑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나보다 한 살 많은데 우리는 나이가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까지 하셨는데 네.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13번째. 자급하다 정권 퇴진. 자급하다 정권. 왜 그동안 좀 느긋했어. 그리고 왜 정치적 발언을 안 하냐. 그러니까 지금 막 이재명이 막 올라가. 나도 다급해서 한마디 해야 되겠어. 그래서 다급하다 정권 교체. 지금 대선 지지율 어떻게 퇴진. 보면 박원순 시장이 이재명 시장을 앞서 나갔는데 네. 오히려 이제 역전이 되니까 다급해져갖고 같이 네. 지자체장으로서. 그다음에 안철수. 이재명을 따라하자. 이재명을 따라하자. 이거 이해한다. 어제 갑자기 나타나서 전혀 철수 같지 않은 안철수 같은. 그래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은 당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갑자기. 물러나세요 했잖아. 그걸 끝난 게 아니라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물러나세요 이렇게 두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재명을 따라하자.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15번째 안희정 지사. 너무 진지 안 보이네. 진짜 안 보여요. 너무 진지해. 뭐 하시죠? 지금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16번째 유승민. 고진감래 표정 관리. 여태까지 진짜 박근혜에서 그 치고 그러다가 이제 너무 지금 유승민 의원은 화장실 가서 웃고 있는 중이에요. 맞아요. 네, 표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정치 분석으로 여러분들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유승민과 안철수 연대가 나중에 제일 무서워질 거라고. 네. 그다음에 17번째 우상호 조중동도 돌아섰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유일한 업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보 보수 매체를 논조를 통일시켰어요. 그 심지어 일베와 오유까지 통일시켰다면서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상황을 예측 못하고 조중동이 나를 욕하면 어떡하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어떡해? 너무 몸살인 거야. 맞아.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조중동이랑 한겨레 경향이 똑같아졌어. 아, 조중동이 돌아섰다. 그러니까 우리 좀 센 발을 하자. 그래서 대통령도 수사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그 여태까지 진짜 답답하다는 많은 그 원내대표 왜 저러냐 그랬다가 근데 이제 지금은 일주일 전쯤에 대통령을 수사하라 그랬으면 그것이 선명 발언이야. 지금은 선명 발언도 아니야. 이제. 맞아요. 네. 눈치 본 거예요. 눈치 발언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조중동도 돌아섰다. 그 다음에 특이하게 이명박 18번 그 왜 C8에다가 이명박을 넣었어요? 의도적인 건가요? 의도적이에요. 18번째에 이명박을 넣었습니다. MB맨들 예. 다 모여라. 아. 청와대가 지금 빈집이 됐다. 아. 우리가 좀 밀고 들어가자. 이런 거죠. 사실 이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이제 얘네들은 친박은 제거하고 우리가 앞서야 된다. 네. 19번째 손석희. 손석희는 단독 특종 제보 바람. 아, 얘 어제 계속 우리는 보도하고 싶다. 예, 어제 보니까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 도는 여러분들 제가 어제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에 어떻게 손석희 사장이 그 태블릿 PC에서 나온 그 자료 갖고 보도를 이어갔는데 사실상 한계가 부딪히다 보니까 주진우 기자와 좀 헬프했다라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째 정청래 의원님이 들어가셨네요. 정청래. 예, 마지막 20번째 정청래. 이거는 뭐 제가 저를 끼우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전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내가. 근데 그렇죠? 정청 이것도 읽어줘. 정청래 고군분투 눈물나네. 고군분투 눈물나네. 예, 본인 쓰셨어요. 본인이 네. 정청래 하는 코 고군분투 예, 눈물나네. 원래는 예. 이거 아니었어. 어떤 거였어요? 원래는 추호 선생 더미워져. 그 이유는 뭐죠? 왜 추호 선생 더미워져? 아니. 사람들이 예. 내 댓글 이런 데 와가지고 추호 선생 더 미워 죽겠대. 이럴 때 정청래 의원이 국회에 있었으면 맞아.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종횡무진 활약했을 텐데 예. 요즘 들어서서 추호 선생이 더 미워진다고. 그래서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저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것을 모아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는 그거는 이제 객관적인 바라보는 시선이고 제가 봤을 때는 고군분투 눈물나네. 예, 이걸로 했어요. 고군분투라는 건 어떤 면에서? 왜 이렇게 투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혼자. 세비 못 받고. 국회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세비 받고 싸우는데 나는 세비 안 받고 외롭게 싸우고 있어. 그 대신 국민의 사랑을 받잖아요. 우리 비서는 운전을 잘 못해. 그래서 내가 지금 태우고 다니고 있어. 그래도 국민의 사랑을 받고 투쟁하는 그렇지, 게 더 그렇지. 좋잖아요. 아니 보통 보면 이제 비서들이 운전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난 저 친구가 타는 차를 탈 수가 없어. 나는 국가의 재산이야. 내 생명이. 그래서 국가의 생명을 함부로 초보한테 맡길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운전하고 옆에 모시고 다녀요 지금. 보니까 오늘도 오셨는데요. 비서분이 오른쪽에서 타시고 정청래 의원님 운전하셔갖고 직접 주차하시고 오셨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인물평정 수명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물평정이었어요. 방금. 주로 이제 여기 뉴스의 인물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이 어떤 심정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기사를 보면 그 기사를 좀 더 해안을 갖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하야정국 인물평전 이렇게 했는데 다른 여기 없는 분들 물어보는데 바로 대답할 수 있어요. 진짜로요? 네. 어떤 분들이 좀 빠졌을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얘는 추미애 해보세요. 추미애. 추미애. 잘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노력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뭐 나오겠죠 이제 또. 그래서 댓글로 표현해 주세요. 누구 정치인 지금 어떤 심정이고 그 사람을 한 방에 할 수 박지원. 있는. 박지원. 요리조리 뺀질뺀질. 그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당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아니 황교안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날? 맞아 그날 만나갖고 같이 호텔에 있다가 그러니까 요리조리 뺀질뺀질. 그 다음에 전여옥. 전여옥 살판 나타 다시 나타났다. 전여옥 베스트셀러 갈 것 같아요 그래 책 낸다 그러더라고. 그럼 자존심 상하네 내가. 그러니까 책 낸다 그러더라고. 네. 또 물어보세요. 아니에요. 시청자와 대화는 조금만 이따 할게요. 김기춘 예. 나왔네. 김기춘. 김기춘 하시겠어요? 응? 김기춘 준비됐어요? 김기춘? 예, 김기춘. 나 없으니 사고 났네.
아, 그래서 자기가 더 I will back. 다시 돌아왔다. 이정현도 나왔네. 이정현? 이정현. 이정현. 너무 슬퍼 죽고 싶어. 대통령은 뭐가 대통령이 뭐 맨날 뭐 잘못했겠습니까? 맨날 소리만 지르다가 왜 단식 안 하시죠? 이런 시국에? 이런 시국에 단식을 해야 되는데. 원래 저는 이정현이가 진짜 단식하려면 박근혜가 위기에 몰렸을 때 사실 김병준 아까 했는데. 했어요. 김병준은. 김병준 아까 했어요. 오래 굶어 싱글벙글. 오래 굶어 싱글. 그러니까 요까지만 예, 우리 자꾸 방송 좀 진행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우리 끊고 요까지만 녹화 요까지만 하고 노래 5분간 예, 노래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5분만 의원님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으셔서 5분만 노래 한 곡만 듣고요. 나머지 그 정치 분석 그 처벌이 어느 정도까지 될 것 같냐 그 어디까지 최순실이가 개입한 것 같냐 여러분들이 아는 거 외에 그 다음에 야당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왜 이렇게 망설이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어제 파파이스에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어떤 발언을 했고 비하인드 스토리 그 다음에 그 빨리 1위 화장실 갔다 오는 동안 1위 만들어주세요. 예, 화면 전환할게요. 예, 여러분들 이제 아까 1부에 정청래 의원이 어떻게 보면 그 87년도 얘기도 해주시고 뭐 20명 인물 평정도 얘기해 주시고 간혹 최순실 씨 얘기도 재밌게 좀 해주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저기 정청래 의원이 보시는 이 사건이 어디까지 검찰이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뭐 최재경이가 민정수석으로 들어오고 지금 한광욱이가 비서실장으로 들어오고 뭐 이런 일련의 큰 변화가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짜로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초기 대응부터 정청래 의원이 비판을 하셨는데 제대로 된 검찰이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했는 게 맞죠, 의원님? 제대로 된 검찰이었으면 최순실 씨가 57일간인가요? 유럽 도피 생활. 네, 57일 있었어요. 못했겠죠.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JTBC에 역대급 그 특종이 나오지 않았으면 예. 이 사건은 묻힐 수도 있었죠. 근데 제가 느끼는 추론은 이런 겁니다. 최순실 씨랑 고영태랑 먼저 친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빛깔로 친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고. 네. 그러다가 차은택이 나타났어요. 차은택을 고영태가 소개시켰다 그래요. 지금 알려져 있기로. 근데 차은택을 뺏긴 거야. 그 최순실이 이제 다시 이제 차은택하고 더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고영태는 왕따가 된 거죠. 그래서 화가 났을 것 같아. 그래서 고영태랑 최순실이랑 친했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서 밖으로 유출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좀 발설하고 연설문 고치는 걸 좋아했다. 네. 뭐 그런 것이 나왔고 그리고 최순실 씨로 최순실 씨는 그 중간에 그 와중에 정윤회 씨랑 이혼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혼의 조건이 발설하지 않는다 했어요. 네, 결혼 생활에 있었던 일을 발설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발설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 씨와 고영태, 네. 차은택 이 삼각관계에서 발설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고영태 씨로부터 이러저런 발언들이 나오고 그리고 많은 자료들이 고영태 씨로부터 유출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론합니다. 그리고 차은택 씨는 좀 호가호위형, 과시형이다 보니까 내가 이 정도 잘 나간다. 뭐 장관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하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고 싶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완구 전 총리 있잖아요. 야, 임마, 너 뭐 하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과시형.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흔적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흔적을 남긴 것은 이대에 나타난 것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고영태, 차은택 씨로부터 많은 단서들이 흘러나왔다. 그래서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그리고 JTBC 특종도 그렇게 나왔고 그 와중에서 이제 이승철 씨라고 그 정경련 부회장 이승철이 거기 정경련 부회장이 아니고 예. 무슨 재단 사무총장 했던 사람 있잖아. 이성환. 네, 이성환 씨가 9월 달부터 미르재단 사무총장. 9월 달부터 그 한겨레에 모든 얘기를 다 한 거예요. 네, 이미 했더라고요. 이미 다 했어요. 근데 한겨레 그 취재한 기자를 제가 만나서 취재를 해봤어요. 근데 왜 그러면 지금까지 감추고 있었냐 했더니
더 왕건지를 건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묵혀두고 있었대. 그래서 묵히면 똥돼요. 본인들도 인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JTBC한테 밀렸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 특종은 밀리긴 했지만 결정적 단서, 결정적 특종은 밀리긴 했지만 한겨레는 엄청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한겨레가 주도해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승철, 이성환 사무총장, 이성환 사무총장, 네, 미르재단 사무총장, 네. 이승철은 정경윤 부장. 그렇죠. 그래서 이성환 사무총장으로부터 많은 것을 다 지금 어떻게 녹음을 다 했어요. 네, 맞아요. 이성환 사무총장에서 이 사건이 지금 방향이 그렇게 됐고요. 또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계속 재벌 기업들의 자발적 모금이었다 예, 예. 했다가 이게 이제 상황이 판도가 바뀌어져 버리니까 안종범 지시했다 이렇게 됐고요. 또 안종범은 최순실과 박근혜가 직거래했다. 난 대통령 지시사항을 따랐을 뿐이다 하고 쏙 빠져나갔어요. 그럼 결국 남아있는 것은 박근혜와 최순실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나머지들은 다 심부름꾼들 예, 예. 이거 다 조역자고 엑스트라들이에요. 그래서 몸통은 박근혜, 최순실. 근데 역시 최순실이 호가호위 했던 것도 박근혜 덕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의 종범은 안종범, 주범은 박근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청와대에서 근무한다고 대통령 관저를 구경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건 김홍걸 위원장의 증언입니다. 예. 청와대 본관에서 관저까지 300m를 차를 타고 가야 된대요. 본관에서 관저까지? 네. 예. 그리고 거기는 제1부속실, 제2부속실 직원들이 주로 가다라는 지역이야.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보통 대면 보고도 안 받고 예. 그리고 집무실에도 잘 안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누가 왕이야?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왕이에요. 그리고 가장 대통령하고 통화할 수 있는, 전화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야. 근데 제가 듣기로는 김기춘 비서실장조차 대통령 대면 보고 날짜를 자기 스스로 못 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고리 3인방한테 통사정해야 되고 대통령한테 보고할 게 있는데 보고 시간을 확보해달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세들은 누구예요? 문고리 3인방인 거예요. 결국은 최순실이 비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고리 3인방을 장악한 게 또 최순실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러 수시로 들락날락 했을 거 아니에요. 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는 그 세월호 7시간이 보톡스를 맞고 있었다. 저도 이렇게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최순실이 뭐 반찬도 해다 줬다, 뭐 누구도 의사도 데리고 가서 뭐 보톡스도 맞게 했다 이렇게 되니까 뭐 결국은 뭐예요? 공식 라인에 있었던 비서실장, 국무총리 장관, 청와대 수석, 뭐 수석비서관 이런 사람들은 그냥 허수아비였던 거예요. 그래서 침대 세 개 얘기가 나온 그래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2부속실은 뭐냐면 대통령 배우자, 영부인을 보좌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영부인이 없잖아. 그렇죠. 그럼 제2부속실을 옮겨야 되는, 없애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둔 게 뭐냐면 최순실 보좌를 위해서 둔 게 아니냐. 맞아요. 그 소리까지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이것도 역대급. 그래서 결국은 권력형 비리 사건. 근데 의원님 말이 신빙성이 있는 게요. 그 얼마 전에 TV조선에서 보도했던 그 이영환 행정관과 그 윤준추 행정관이 최순실이 마치 이영환 행정관은 전화 왔습니다 하면서 딱 이렇게 주는 게 무슨 영부인 모시듯이 영부인인 게 실질적으로 그게 2014년 7월에 찍었던 영상이래요. 조선일보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르재단 K스포츠에서 뭐 774억 이렇게 이제 모금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건 빙산의 일각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 이렇게 예. 생각하고 뭐 지금 각가지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평창에 뭐 3,500억 공사를 손댔다. 예. 린다긴과 친해서 방산 비리까지 저지른 예. 거 아니냐부터 예. 시작해서 지금 온갖 것들이 다 나오는데 이번 이 사태는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가지수가 소재가 100가지도 넘어요. 제가 오죽하면요. 내가 여태까지 세금을 냈는데 무당년 복채를 냈다 그래요.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내가 낸 세금이 무당의 복채로 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요번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했는데 이 사건 처음 터진 거는요. 썬데이 저널에서 터뜨렸어요. 이 사건을 7월 달에 미국의 썬데이 저널에서 터뜨렸고 그 기사를 받아갖고 한겨레에서 최순실 전담팀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한겨레가 이제 그다음부터 취재를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JTBC는 지나가다가 뭐 금덩어리 주스 것 같이 이 PC를 주웠다가
도저히가 우리가 취재로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거기서 터져 나와 갖고 후자로 한겨레가 좀 밀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태블릿 PC 그것이 JTBC에서 이제 특종 보도됐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모텔 현장에 들킨 거하고 똑같죠. 불륜의 현장. 네, 예, 예, 예.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죠. 빼도 박도 못하죠. 네. 예.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이제 최순실 오늘 밤에 뭐 구속을 한다 안 한다. 그 의원님 생각할 때 당연히 구속영장은 발부됐죠.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제 범죄 혐의 적용에 네. 이게 봤더니 대통령 한마디로 그 대통령 기록물 뭐 관리법에 의한 그거는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원 영장을 발부한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혐의 그걸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소해야 될 죄목은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뇌물죄 뭐 포괄적 뇌물죄 내지는 뭐 비밀 누설죄 연설문 고친 거 뭐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알선수재 횡령 사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죄목이 10개 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니까 그 이게 증거인멸을 이제 범죄 혐의를 붙인다는 자체가 이게 검찰이 잘못했다고 있는 게 증거인멸에 도주가 있는 사람을 공항에서 풀어줬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의 초기 수사를 스스로 그리고 이제 최순실이 지금 이제 그 본인의 형량을 이미 정해놨어요. 국민 여러분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럼 사형이라는 거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들 그 우와 1위를 드디어 네, 의원님. 뭐 그다지 반가운 건 아니고요. 당연한 겁니까? 제가 53일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네. 뭐 잠깐 반짝 1위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네. 제가 가슴 설레고 있어요 지금. 네. 야, 그래도 저희 방송은 그래도 세죠. 그 빨리 그 캡처해 놓으세요 1위 하는 거. 그래서 의원님 제가 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내란죄 아니에요? 아, 우리 국민들은 내란죄로 몰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이렇게 흔들렸고 내란이라는 것은 뭐냐면 네, 군사적 행동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간첩 행동. 말 그대로 한다면 뭐냐면 국내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난 거죠 지금. 나 이건 내란죄 아니 여러분 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 내란죄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는 내란하고 사법적 의미에서 내란은 또 다른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거 정말 이거는 이 최순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 즐거운 마음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으나 또 한편으로 뭐냐면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네.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은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권은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의 권한을 5년간 위임받아서 네. 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걸 보고 정권이라고 그래요. 네. 5년이죠. 네. 그래서 정권은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부가 망가지면 안 되고 그리고 나라가 망가지면 안 되죠. 그래서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습니다. 네.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되는데요. 네, 네. 지금 국민들이 주권에 국민 주권에 대해서 심각한 피해를 받다, 네. 침해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저런 사람들한테 우리 농락을 당했다니. 그래서 국가의 구성 요소 중 제일 중요한 국민들이 상처를 받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땅덩어리만 지금 그대로 있는 거지. 실제로 국가 구성 요소에 국민 주권 영토 중에서 국민과 주권은 상당히 침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허탈한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도 예. 우리 스스로 국민들이 서로 위로해야 돼요. 예.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 자존심 상하거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11월 10일 민중총궐기 때는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나가자는 거예요. 나라를 구하는 마음. 나를 구하는 마음. 박근혜가 망친 나라 국민들이 구하자 이런 거죠. 의원님 지금 트위터에 이상한 소리가 돌고 있대요. 뭐요? 정청래가 왜 1위지? 네. 진짜로 실검 1위가 정청래가 올라갔더니 정청래가 왜 지금 실검 1위지? 지금 정청래가 다음 검색어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것은 예. 비선 국민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온 우주가 돕고 있어요 여러분들. 비선 국민들께서. 네. 그다음에 그 지금 최순실이가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린다 김 주진우 기자가 깐 어떤 린다 김과 최순실이가 아는 것도 있고 뭐 직접적으로 국정에 인사 개입이 있고 어디까지 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차은택 사단 뭐 문화계는 차은택이 싹쓸이 했다 그러는데 예, 예, 예. 실제로 그 포괄적 범위에서는 최순실이 싹쓸이 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정청래가 갑자기 1위 올라가면요, 정청래 사고 치는 줄 알았는데요. 제가요,
사고를 치고 있죠 지금. 예,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의원님 이거 제가 하나 좀 특종 보도를 좀 하나 알려드리면 최순실이가 언론사 사장의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지금 보도가 내일이나 아마 터질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한번 읽어드리면 요거 한번 듣고 한번 네네. 의원님 판단 좀 해보세요. 한국 언론사상 처음으로 은행장에서 방송사인 YTN 사장의 선임돼 주의를 어리둥절하게 했던 조모 사장의 뒷배경이 알고 보니 최순실이었다고 합니다. 조모 사장은 기업은행 행장 시절 유니크 미디어 곽희옥 사장이 KBS에 납품하는 외주 제작 프로그램 황금 펜타곤을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이 곽 사장은 방송계에서 차은택 측근으로 잘 알려진 인물로 2014년, 2015년 박 대통령 중동 및 중앙아시아 순방에 세 번이나 동행했고 창조경제 대상을 받은 인물이다. 뭐 이런 걸 지금 나오고 있고 청와대 모 수석은 조 행장을 박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다고 YTN 측에 말했으며 이 와중에 최근 논란이 쟁점이 되고 있는 안정범 수석도 연루돼 있다. 저 YTN만 그런 것 같지 않죠? 지금 보니까 기본이 언론 장악이었을 거예요. 제가 봐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박근혜의 업적으로 종편까지 지금 박근혜를 공격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동안 종편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박근혜 잘한다고. 맞아요. 잘못하는 것도 박근혜 잘한다고. 그리고 박근혜를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서 비판을 했잖아요. 예.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과 종편들은 같은 편이었어요. 오히려 저는 비겁하고 의리없다고 생각해요. 박근혜를 그동안 감싸고 그동안 그렇게 진짜. 왜곡 평파 보도를 했으면 지금 TV조선 채널A는 계속 박근혜를 옹호하고 계속 이정현 대표 있잖아요. 예. 계속 그 패널로 앉혀가지고 계속 방송을 해야지 왜 최진실을 비판하고 있어요. 좀 의리가 없다? 네. 근데 여러분들 의원님이 지금 진짜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얘네들은 자기가 사실 제가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최순실과 박근혜 라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종편이. 그래서 한겨레와 경영과 똑같은 보도 내용이 나오는 거고 언제쯤 그러면 얘네가 다시 이 총구가 우리 정권 교체를 방해하기 위해서 야당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개헌? 조중동은요. 이런 겁니다. 본인들의 사익. 사익을 추구하는데 어디가 좋냐라고 그러면 이 조중동 TV조선 채널에는 정청래한테 붙는 것이 사익에 도움이 된다. 그럼 나한테까지 붙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아무런 입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직 사익 추구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박근혜를 비판하는 것이 사익 추구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근혜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의원님 정치 분석을 하다가 이 조중동이 결국은 거대한 친미 보수 세력과 뒤에 뭐 그 보수 세력 중에는 이명박의 라인도 있을 테고 결국은 얘네가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분리시켜갖고 뭐 그렇습니다. 결국은 제3지대론이나 그래서 자꾸 개헌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를 지휘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그 나쁜 속성을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를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시그널이 우병우를 처음에 그렇습니다. 공격을 했고 우병우 재산 일가라는 거 우병우 내려앉혀라. 그래갖고 이제 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신 차려라 뭐 이런 건데 의원님 내가 좀 이상한 질문이 의문이 드는 게 이미 이 사건이 만약에 내년 2017년 9월에 터졌다 그러면 사실 정권은 완전 새누리당에서는 수습할 시간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쌓여있던 게 1년 지금 숨길라다가 터트리려면 터트린 것 같지는 않고 아니 박근혜를 제거하기 위해서 터트렸다는 느낌 그거, 박근혜가 이대로 냅두면 바뀔 리가 없고 내년에도 대선 이미 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미리 예방주사를 맞듯이 터트려 놓고 박근혜 라인 제거하고 어차피 아까 의원님이 시간이 지나면 또 있고 이것들은 새로운 뭐 그래서 김무성이가 자꾸 재창당에 준하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 의도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터뜨렸다 하는 것은 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예. 다만 저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최순실이 예. 국정원이 도움을 받든 누구의 도움을 받든 계속 외국에서 도피 행각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데 그건 들어온 것은 차라리 박근혜 정권 때 수사를 받고 터는 것이 오히려
형량이나 여러 면에서 감경받으시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나 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독일 경찰이 이제 추적하고 수사에 들어가려고 그렇죠, 하니까 본격적으로. 독일 경찰을 피해서 한국으로 몰래 잠입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또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또 반론을 좀 제기하면 반론 제기하지 마세요. 아니 독일 말고도 딴 데로도 튈 수 있었잖아. 네. 솔직히 도망가려고. 근데 너무나 각본이 고영태 입국하고 최순실 입국하고 이거는 국정원도 건드릴 수 없는 그보다 더 큰 세력들 그 힘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좀 생각해요. 그게 저는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일도 네. 있고 그 다음에 야당 가장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야당 지금 하는지 보면 뭐 아까 뭐 이것저것 얘기해 주셨는데 야당 뭐가 좀 야당은 아쉬운 거 아쉬운 거는 뭐 정청래가 없는 게 정청래로서 네. 제일 아쉽습니다. 정청래가 없는 게 국민들도 그래요. 근데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진짜 국민들 1위 올라가는 거 네. 보면 네. 어떤 점에서 지금 정청래 의원이 만약에 지금 현직이었고 국정감사에 이 최순실 씨가 딱 터졌어. 네. 그 뭐 가장 그 조윤선이나 뭐 이런 여러 장관들 많이 나오잖아요. 가장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어떤 거였어요? 뭐 했냐고 진짜 몰랐냐고 뭐 그런 거? 아니 그런 것은 그냥 뭐 물어나 마나 한 것이고 실제로는 구체적인 걸 다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은 면책 특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팩트가 약간 좀 부실하다 할지라도 추론을 해서 얼마든지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말 못하는 거 이런 거를 그냥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저는 뭐 지금 국정감사 때 잘하긴 했어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의혹 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이번에 딴 때보다 많이 하더라고요. 어느 때보다는 잘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흘러가는 정세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 언론들이 다 지금 뭐 후배 파가지고 다 지금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노력하지 말고 그건 언론사의 몫을 두고 예. 지금은 거리로 나와서 어깨 걸고 국민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고 오늘 이제 우리 마포을 같은 경우는 망원역에서 네. 잠깐 피켓팅 시위도 했는데 전 지역구에서 이걸 다 해야 되고요. 그 전 지역구에서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이 촛불을 들고 자기 거점에서부터 국민운동을 벌여야 되는 거죠. 그런 게 부족한 거죠. 지금 12일 날은 다 나올까요 의원님? 12일 날 반 나오면 많이 나오죠. 반 나오면? 네. 그 문재인 대표는 언제쯤 그 안철수가 좀 선수를 쳤는데 네. 아까 너무 뜸들인다라는 그 이게 있었는데 문재인 대표님이랑은 뭐 어떨까요? 글쎄요. 뭐 일단 반기문까지 지금 이제 거품이 꺼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지율이 독보적이죠. 사실은. 그런데 예. 그렇다고 해서 부자 몸살이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조만간 아마 국민들과 어깨 걸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지 않을까 예상 겸 희망을 합니다. 의원님 그때 그거 지금은 말할 수 있나요? 아직 물어보면 안 되나? 뭐? 정청래 의원과 문재인? 뭐요? 그거 뭘 물어보는 거죠? 독대하신 거. 뭘 독대해? 아 예. 그러면 정청래에게 문재인은 어떤 존재예요? 솔직히 저는 문재인 대표를 바라보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정권교체를 위해서 문재인 대표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1차적으로 예. 있고요. 네. 그리고 정권교체를 위해서 문재인 대표가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고 가장 가능성이 많은 분 아닙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발 김종인 이런 사람들한테 미련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아쉽게 외연학장이라 그러면서 저도 그런 사람들한테 좀 이제는 좀 문재인 대표님이 좀 세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외연 확장이라는 것은 집안이 튼튼했을 때 외연 확장이 되는 거지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지방에서 집 안에서 뭐 그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외연 확장하면 뭐 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 국면에서는 정말 문재인 대표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 의원님 저거 지금 이재명 시장이 막 뜨다 보니까 네. 막 이재명 문재인 막 여기서 서로 지지자들이 좀 뭐 서로 뭐 이간질을 하고 네. 좀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표님이 선풀 운동을 하자 이런 현상을 어떻게 좀 보세요? 아니 그 이게 뭐냐면
결국은 같은 편이잖아요. 예, 진짜 같은 편인데. 같은 편이면 서로 웃으면서 주장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싸우고 그러면 나중에 한 후보가 결정되면 그때는 또 가만히 있어요. 너무 감정이 우리 깊다 보면. 그래서 그거는 아주 원론적이고 합리적인 얘기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상대방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장점을 자꾸 이렇게 홍보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어요. 맞아요. 지지자들이 좀 이제는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러면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정청래 의원은 문재인 대표도 친하고 이재명도 친하고 안희정도 친하고 박원순 시장도 친해요. 그럼 누구를 지지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저는 안 물어봐요 그런 거. 근데 당연히 경선에서 이긴 사람을 물어보면 정청래 스타일은 무조건 당을 위한 선당 후사인 정치인인 그렇죠. 거 봤잖아요. 4.13 총선에서 김종인은 미우나 내가 왜 떠나냐 그러면서 당을 저는 그 말에 저 그 현장에도 있었어요. 감동받은 게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정청래 탈당해서 사실 무소속으로 나가도 됐거든요. 100% 내가 왜 100%는 아니고 90% 정도. 그게 겸손인가요? 아, 무조건 무소속으로 나가도 되는데 왜 내가 나가냐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딴 사람들은 다 정청래 아니 김종인이 나가면 나가지 내가 왜 나가. 그러니까 나는 이 얘기를 들을 때 그 이후에 정청래 이번 때문에 선거 망쳤다고 할 때 와 덕헌 유세단의 가세에 갖고 전국을 휩쓸고 다니면서 오히려 4.13 총선에 숨은 지역이 두 명이에요. 바로 정청래 의원과 그 욕먹어가면서 문재인 대표 전국 다녔던 거. 나 이 두 사람이 정말로 문재인 대표 이번에 국회의원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선거가 정말로 이번 선거였다고 생각해요. 그 내년 만약에 참 너무나 옳은 얘기를 하니까 반박을 할 수가 없네. 왜 그러면 내 눈으로 봤으니까. 너무나 옳은 주장을 하니까. 제가 그 덕헌 유세단부터 다 따라다니는 거 진짜 하루에 500km 운전하면서 따라다니는 거. 하여튼 저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누구를 지지할 거냐 물어보면 제가 홧김에 대선 선언을 할 수 있어요. 아 맞아. 왜 나 맞아. 왜 정청래는 대선 후보군에 안 들어가지? 자꾸 그런 거 물으면 나도 대권 도전 선언할 거야. 예, 재밌어질 것 같아요. 근데 예. 당내 경선이 뜨거워질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죠. 내가 볼 때는 당내 경선이 뜨거워질수록 좋잖아. 적어도 정청래라는 사람은 이재명이 되든 문재인이 되든 당연히 그 1위를 미는 사람이니까 누구를 지지할 거냐고 묻지 마세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방법은 밀 때도 대선 출마해서 경선한 사람들이 공동 선대위원장이 되잖아요. 예. 그걸 위해서라도 한번 나가볼까? 아, 내가 지금 질문이 뭐였냐면 네. 의원님 내년 대선에 더불어민주당에 뭐 문재인 대표가 대권 후보가 될 확률이 좀 높은데 되면 그 늘 장난같이 말씀하시는 네트워크 본부장? SNS 특별대책위원장. 그거는 자칭이죠. 아직은 정해진 건 없죠. 제가 임명했기 때문에 스스로 임명하신 거잖아요. 임명했기 때문에 네. 누가 임명 안 해도 내가 그냥 하면 돼요. 그럼 누가 하든 말든가 내가 당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만약에 근데 당에서 임명을 해주면 뭐 하라 그러면 선대본부장이 좋은 거예요? 공동선대본부장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딱 어떤 게 그런 직급과 직책은 아무런 중요한 게 없어요. 가장 대중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이 가장 강력한 맞아요. 직위죠. 저는 그것을 SNS 특별대책위원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내년에 여러분들 우스갯소리 같지만 진짜 정청래 의원이 올해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이 국회의원 추호 김정인 선생의 아, 정문적 판단이라고 봐요. 뭐 이거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만 정권 교체하면 만약에 내각에 만약에 들어오라 그러면 만약에 또 그건 안 들어갑니다. 그런 건 안 들어. 네, 저는 임명직 안 해요. 누구 따까리 안 합니다. 따까리 안 해요? 네, 선출직을 할 거예요. 선출직.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청문회가 있어서 안 돼. 예, 그러세요? 예, 우리 방송 도중에 우리 그 시청자분들 예, 어서 오세요. 네. 네. 그래서 네. 청문회를 내가 당해봐요. 그 되지도 않는 국회의원들이 막 질문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사청문회 할 때 새누리당 애들 싸움 나가지고 안 돼. 싸움 나고 오히려 인사청문회 때 엎어버린다? 의원님 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좀 많이 늦어지는데 빨리 끝내자고 이제. 네. 누구죠? 인천감자부님. 아 인천감자부님? 아 이번에 동고차도 신청하신 부부. 아 그래요? 네. 동고차. 전화가 안 왔습니다. 아 근데 동고차도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예, 동고차도 얘기 좀 11월 19일, 20일 1박 2일 일정으로 동고차도에 가는데요. 무려 한 4시간 정도 같이 있는 거예요. 44시간 정도 44시간 정도. 그러니까
새벽 2시에 출발해서 그 다음 날 밤 10시쯤에 도착하는 거니까 예. 한 44시간 1박 2일 보통은 2박 3일 코스인데 예. 갔다 오는데 지금 45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43명이 그래서 버스 한 대를 갈 건데 예. 유가족 6분도 같이 갑니다. 유민 아빠도 가고 영수 엄마도 가는데 아빠, 영수 엄마도 가고. 아직 그 유가족 중에서도 동거 차 뒤에 못 가본 분이신 분들이 있대요. 예.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가는데 여기 갔을 때 자격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이거든요. 예. 세월호 진상 규명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인데 두 번째 조건이 더 중요해요. 뭐죠? 정청래를 무조건 지지하고 정청래가 무엇을 하더라도 박수를 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 이어지만 가요. 그래서 제가 네. 심사를 합니다. 네. 이거 왜 그러냐면요. 히말라야 등반할 때 산악대장들 있잖아요. 예. 거기는 100% 복종합니다. 왜냐하면 생사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2년, 3년 막 뭐 훈련하고 하다가 갔는데 최종 마지막 봉원이 공격할 때 당신은 안 돼. 그럼 반발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네. 준비를 몇 년 동안 했는데 근데 산악대장이 판단하는 거야. 지금 올라갔다 오면 하산할 때 다리 풀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 올라가지 마. 그래서 토를 달지 않고 대장님 그렇게 명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딱 물러나야 돼. 그게 100% 리더십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 세월호 동거차도 가는 것은 예. 정청래 리더십으로 가는 거야. 왜냐하면 각자 생각이 달라. 하다 보면 막 싸워요. 논쟁할 수 있고. 저번에 갔다 오실 때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도 자격 조건이 네. 정청래가 말하는 걸 무조건 따라주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가가지고 세월호 아픔 현장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싸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불필요한 얘기예요. 하지 마세요. 그걸 하지 않으면 통일이 안 돼. 행동 통일이. 그래서 저 지금 오신 두 분은 네. 내가 봤을 때 자격이 좀 없을 것 같아. 내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은데. 얼마나 좋아하길래 인천에서 이 밤에 퇴근하고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거만 봐도 아니 근데 들어올 때 나를 진짜 존경한다면 네. 국회의원 사용법 한 열 네. 권씩은 들고 왔어야 되는데 빈손으로 왔어요? 한 권도 지금 안 들고 왔어요 지금. 보니까 나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 것 사기를 같아. 사기를 샀어요? 아 저기는 자격 미달이야. 저런 분들은 다 탈락시키려고. 예. 책도 아직까지 안 샀다잖아 지금. 앞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하네. 갑자기 화가 나네. 그래요? 실검 1위를 생각하시면 또 기분이 좋아지시죠. 아, 그건 뭐 별거 아니에요. 의원님 그럼 11월 5일 그 백남기 선생님 네. 장례 일정 좀 그것도 저는 백남기 선생 장례 일정은 여러분들은 그냥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침에 이제 미사하고 뭐 절차를 하고요. 예. 2시에 하고 그다음에 보성 전남 보성 본가로 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궁여역으로 가요. 중간에 이제 화장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1박 2일 일정으로 갑니다. 네. 의원님 차량으로 가요? 뭐로 가요? 제 차로 가요. 저 자리 하나 있어요? 없어요. 트렁크는 비어있어요. 좀 태워주세요. 아유 저 무거운 장비 갖고 가야 되는데. 예. 그래? 어쨌든 그러면 예. 내가 협조를 할게요. 네, 진짜 협조 좀 해주세요. 제가 뭐 나쁜 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4명이 꽉 찼거든. 근데 그래, 한 명이면 뒤에 좀 끼기는 한데 네, 좀 대신 가운데 끼어서 가세요. 네, 제 네. 가운데 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너무 늦어졌으니까 어제 세간에 관심이 있었던 파파이스의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출연을 했는데 물론 내일 여러분들에게 공개가 되지만 정청래 의원님이 어제 그 금방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하셨대요. 근데 금방 작가 작가랑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짧게 눈물을 보였다는 얘기도 있고 짧게 한 5분 정도 있다 갔대요. 있다 갔는데 지금 최동욱 검찰총장이 제가 국회의원 사용법을 낸 출판사 푸른숲 출판사하고 지금 책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 책을요? 네. 오. 책 작업을 하고 있고 제 책을 만들었던 분들이 이제 다시 이제 그 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병우 수사 뭐 이런 것이 잘 될 것 같냐 근데 이제 끈 떨어져서 잘 될 거다 이런 얘기했고 이제 보도도 많이 일부 대국을 했는데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할 예, 예. 때 잘리지 않았냐 왜 잘린 거 같냐 그때 눈치가 없어 잘린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시비를 걸어서 자기가 낙마를 하게 됐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좀 했고요 파파이스 뭐
참조하면 되는데 뭐 그다지 중요한 얘기는 없었던 것 같고 한 5분 정도밖에 방송 안 하셨대. 그래서 지금 책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 책에는 비교적 자세하게 혼외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공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혼외자 문제는 저는 출판사 측으로부터 들어서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먼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최동욱 총장이 본인의 입으로 직접 고백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 별도 특검을 하면 네. 의원님 네. 만약에 지금 이 사건이 제가 보면 별도 특검으로 갈 수 있으면 네. 최동욱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된다 막 이런 또 국민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최동욱 검찰총장은 이제 또 상처도 있고 예, 어떤 분이 하는 게 좋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검찰 소송이긴 하지만 윤석열 검사 기억나세요? 예,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최동욱 검찰총장 밑에서 예, 예. 자천된 분. 예. 저는 차라리 그런 분들이 그냥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작살 나죠, 그러면 진짜 윤석 믿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한 거는요, 요까지 그 이제 10분 동안만 우리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채팅에 뭐든지 괜찮습니까? 아니면 인물들을 어떤 질문을 어떤 질문이든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든지 시사 타파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예, 지금부터 네. 그 시사 타파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청자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예 뭐든지 물어보세요. 벌써 끝나요? 이게 질문이 들어왔네. 네. 네. 지금 벌써 1시간 반 이상 했어요. 대선 의지 있으십니까? 네. 예, 대선 의지 있습니다. 예. 이정희가 왜 올라와? 의원님 보궐선거 나가실 건가요? 싫어요. 보궐선거는 안 나가신대요. 네, 마포의 첫사랑을 지킬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대선 정권교체 가능할 것 같죠? 네. 아니 이정희 근황을 정청래 의원한테 물어보는 의도는 뭐야? 이정희 전 의원하고 별로 안 친해요. 그 다음에 중계방에서 세월호 7시간 아 세월호 7시간 그거는 그냥 썰이 많은데 의원님이 그거 뭐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대선 부정선거 관련해서 대비는 하고 있나요? 제가 이거는 당에서 한다기보다는 제가 하고 있죠. 그래서 네. SNS 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몇 가지를 할 건데요. 투표함 지키기 이것도 기본적으로 할 거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지역위원장 현역 국회의원들 열심히 뛰는지 감시활동 유세차는 한 군데 서 있는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지 이걸 감시하는 역할도 SNS에서 대책위원회에서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표가 마음에 안 드는 어떻게 호남 일부 저쪽에 뭐 다른 뭐 그런 지역에서는 유세차가 돌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있었다니까 지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안 뛰었어요. 안 뛰었다는 거예요. 자기 선거처럼 안 뛰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확실히 이겼거든요 그때. 네. 그다음 19세 이상 투표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18세 말씀하시는 네. 의원님. 네. 수개표 문제는 이번 여서야 대선은 안 되나? 수개표 문제는 안 돼. 가만히 없나? 김정우 의원이나 몇 명한테 지금 얘기했는데 19대 때 제가 낸 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투표 부정 이런 개표 부정 이런 게 뭐 계속 의심이 있잖아요. 네, 말이 많았지. 그래서 묘안을 제가 냈어요. 어떤 거냐면 개표가 끝나면 부정 시비가 없어도 5%를 랜덤으로 샘플링해서 그냥 재검표를 무조건 하는 거. 그 법을 제가 냈다가 각 지역구 거기 그렇습니다. 무조건 네. 5%는 네. 투개표 어떤 거든. 네. 그러니까 선관위도 그걸 원해요. 자기도 의심받기 싫다. 그래서 근데 19대 때 새누리당이 좀 반대를 하고 강력한 반대는 아닌데 좀 시간이 없어서 그걸 놓쳤거든요. 20대 때 해야 그래서 20대 때 제가 낸 법을 다시 재발의해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네. 통과를 시키면 그건 예방 효과가 확실하게 있는 거죠. 맞아요. 어디가 어떻게 랜덤으로 추출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재검표 하는 거예요. 부정 시비가 없어도.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투표수가 1000개면 5%면 50군데에서는 네. 무작위로? 그렇죠. 아무 컴퓨터 추첨해가지고 아무거나. 그 다음 중계방에 누가 정청래 의원이세요? 누가요? 제가 시사 타파입니다. 네. 대통령 되셔도 타파님 방송 자주 나와주실 거 제가 청와대에 출입을 해서 찍으러 가야죠. 그거는 의전상
괜히 여기 경호원 들어올 자리도 없어요 여기. 네. 네, 그건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네. 또 경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편의도 봐줘야 되기 때문에 몰래 담 띄워서 나오겠습니다. 뭐 로마의 휴일 찍으세요? 예, 어째서 예. 아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정문으로 나오면 경호원들이 다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밤에 몰래 지금 있잖아요. 담을 띄워서 나와서 인사동에 술 한잔 하고. 예. 진짜 그 정책노 의원은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이랑 막 무슨 꼭 경호원 하나 됐고 그냥 시장이 뭐 민심 탐방 다니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참 그런 게 정책노 의원 매력 같아요. 여러분들 정책노 의원의 어떤 점이 좋아요? 제가 진짜 궁금한 사항이에요. 예, 저도 솔직히 정책내 의원을 저는 또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정책내 의원이 왜 좋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이유 그냥 아니, 그냥 좋아하는 얼마 게 얼마 전에 어느 식당에서 저를 좋아할 것 같지 않은 뭐 선글라스 끼고 막 옷도 총고 입고 강남 사시는 분들처럼 네 분의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어? 정책내네? 그러더니 사진 찍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래서 찍으면서 저하고 사진 왜 찍어요? 저 왜 좋으세요? 딱 그랬더니 그분들이 진짜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와 사람은 역시 각양각색이구나. 영화배우 아니세요? 아 그래가지고 내가 농담... 정청래 좋아하는 이유 다 올라가고 있어요. 네, 네. 소탈 나는 저 친근해서 좋다는 말이 뭐 전투력 있다 그런 말들은 여러분들에게 좀 보이는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돌쇠 스타일? 아 저건 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정의롭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의원 생활하면서 그런 건데 친근하다 친절한 뻥쟁이 친절한 뻥쟁이? 그것도 괜찮네 예, 제가 동네 아저씨 같다 저런 말들이 나름 정의용 카리스마는 있어요 가식이 없다 진실해 보이고 진실한 말씀이 좋아요 진심으로 정시하시는 분 마당대 마당새 스타일? 아 저것도 좀 아닌데 인간답다 사람답다 저건 내가 강퇴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혹시? 의원님 변광새 저 강퇴 변광새 강퇴할까요? 변광새라고 쓴 사람 강퇴 예, 변광새 강퇴해주세요 예. 예. 의원님 예. 제일 친하신 분 누구예요? 제일 친한 분이요? 솔직히 의원님 그거 보니까 나는 정봉주 의원이랑은 인간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일 친한 사람들 중에 아, 저 사람 국회의원 안 돼서 아쉬운 사람 있어요? 나는 그렇다 치고 왜 그러냐면 정 의원님은 솔직히 돌아갈 때가 있어요 사실 정 의원님은 마포라는 나는 왜 깜짝 놀랐냐면 그 지역구 관리해놓은 거 보고 야 언제든지 돌아가면 당선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진짜 아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한테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고 물어봐 주세요 네,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정청래를 제일 좋아해요, 제가. 그리고 정청래를 제일 믿어요. 네, 저도 그래요. 네. 네. 다른 의원은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인간적으로 친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보통 고등학교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회 가면 어쨌든 이해관계가 있고 또 정치 노선이 다르고 사람은 좋은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끼리 절친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항상 입장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다르고 그러면 좀 속상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끼리 누구랑 누구랑 친하다 이거는 제 경험상은 그다지 가능한. 왜냐면 안 친하면서 친한 친구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맞아요. 진정으로 그런 친구일까 그런 건 좀 있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이분을 싫어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뭐 욕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봤을 때 진실하고 나랑 진짜 지금까지 10여 년 넘게 정치적으로 한 길을 걸었고 그리고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친구한테 많은 걸 배워요. 그래서 제가 정봉준 나의 정치적 제자지만 내가 이 친구한테는 아 네가 선생이다. 네가 나의 정치적 스승이다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게 노사모의 전설 미키루쿠 이상호입니다. 네. 제일 친한 친구예요. 의원님 내가 갑자기 생각난 질문인데 네. 의원님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17대 19대 하셨잖아요 네. 이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최순실이요? 사실 의원 생활하면 저는 최순실 진짜 그게 궁금하네 네. 의원님같이 촉이 빠르신 분이 진짜 감도 못했어요? 설마 아니 그러니까
존재는 알고 있었는데 최순실이라는 존재는 예,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이게 우리 보통 최태민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최태민의 딸까지 시선이 가 그렇게 대중적으로 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2007년도에 이미 이명박 측에서는 그렇죠. 제기를 했을 때 눈치를 그렇죠. 그때 못 갔어요. 글쎄 그것까지는 생각이 잘 안 나요. 예. 난 이게 진짜 보니까 지나고 나서 터져서 그러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아마 황당할 것 같아. 의원님 모를 정도 있어. 예, 모를 정도면. 예, 의원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좀 멋진 말 또 준비하신 거 있으면 혹시 갑자기 생각할 시간이 들어야 되나? 아니요. 그냥 마지막 우리는 멘트. 그냥 뭐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혀로 기억하기 때문에 합니다. 정권을 교체해야 됩니다.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남북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정치에 대해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남북관계를 실패하면 실패한 정권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 아무리 국내 정치를 잘하고 경제가 좋아도 남북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의 경제는 빨간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작년 8월에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설치했고 북한은 조준사격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가장 긴장도가 높았던 날 우리나라 국부가 유출된 게 34조 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등바등 뭐 알바하고 뭐 해서 돈 벌면 뭐합니까? 한 방에 툭 나가는 게 34조였고요. 이명박 때 연평도 폭격사건 우리가 YTN 생중계로 듣고 있을 때 그 한두 시간 동안에 8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는 곧 우리의 경제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의 긴장상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쟁의 위험은 높아지고 그럼 거기에 대비한 경제적 손실도 막대할 뿐만 아니라 막상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면 한국 경제는 폭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문정인 교수라고 연세대 교수가 연구를 해놨는데 최소 500만 명이 즉사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불리한 전쟁터 지역을 갖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전체 인구의 절반이 적의 사정권 안에 밀집해 사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2500만이 밀집해 있어요. 다 북한의 사정권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오판과 도발로 인해서 남북관계 긴장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 적어도 5명 중에 1명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를 잘 가져간다는 것은 남북관계가 생명이고 남북관계가 돈이고 남북관계가 경제이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남북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한반도 평화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대통령의 몫이다. 국회의 몫도 아니고 통일부 장관의 몫도 아닙니다. 왜? 남북한은 특수관계이고 대통령 이외의 사람이 북한 사람을 만나면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근데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특사라든가 이렇게 만난 사람만이 통치행위로 인정받아서 국가보안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100%는 대통령이 키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망가진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쪽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는 지금까지 남북 긴장 상태와 남북 평화 그리고 모든 대화창구가 다 끊어져 있고 한 라인 만져 끊어지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세워놓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까지 닿는 이러한 무능하고 의지도 없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만이 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권교체의 변별력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정권교체를 반드시 해야 된다. 왜? 한반도 평화관리, 남북관계 그것이 곧 우리의 생명과 재산이고 경제이고 우리가 나아갈 바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저는 한반도 평화관리와 남북관계를 위해서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진리의 말씀을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예.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평화로 전쟁을 막을 수는 있어도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 라고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11월 12일 날 같이 나오시죠? 같이 나가지 그러면. 네, 네. 의원님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오랜 시간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 해주시고요. 아까 그 감명 11월 12일 날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릅시다 무한 리트윗 해주시고요. 우리 그날 정말 그
박근혜가 정말 그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의 마음으로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늦은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들 다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반갑습니다.